뒤에서 깜짝 등장하는 소녀들 과연 누굴까? 아, 태티서구나. 와, 대박이에요. 너무 예쁘세요. 역시 아름다우시더라고. 제가 군대 있을 때 거의 신이셨거든요. 감사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정말 만나고 싶어요.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지는 거니까. 슈스케 도전 이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의 송유빈도 황금 손 100등. 오디션 보셨을 때 방송 봤었고 오늘 이 자리 해도 돼요? 태연 씨를 위해서 꼭 만나고 싶었던 태티서를 위해 세레나데를 부르는 송유빈. 아, 누나들 마음도 설렌다. 노래가 마음에 든 태연의 화답에 형들은 질투 폭발. 예상치 못한 태연의 포옹에 17살 소년의 마음은 두근두근. 이런 기회가 없는데 손 절대 안 씻을 겁니다. 게스트 드레스 한 명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? 과연 스타일 아이콘 태티서의 선택은? 네이비의 벨벳을 택하겠습니다. 아니 우람, 이거 엎드려 절밖에 아니냐? 어쨌든 장우람도 세 번째 황금선 획득. 부드럽더라고. 따뜻하기도 하고 제 손에서 나지 않았던 그런 향이 느껴지더라고.